5장 나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것은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었고 일곱 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. 나는 또 힘센 천사가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. 저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자, 저 봉인을 뜯을 수 있는 자 누구 없는가? 아무도 없었습니다. 하늘에도 땅에도 땅 밑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.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서 나는 울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.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습니다. 울지 마라, 보아라. 유다 지파에서 나신 사자이신 분, 다윗 나무의 뿌리이신 분께서 승리를 거두셨다. 그분은 저 두루마리를 펴실 수 있고 일곱 봉인을 떼실 수 있다. 그래서 내가 보니 한 어린 양이 보좌와 동물과 장로들로 둘러싸여 계셨습니다. 그분은 전에 도살되었으나 이제 우뚝 서 계신 어린 양이었습니다. 그분은 일곱 뿔을 가졌고 또 일곱 눈을 가졌는데 그 눈은 모든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일곱 영이었습니다.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가서 그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습니다. 그분이 두루마리를 받아 드는 순간 네 동물과 24 장로가 바닥에 엎드려 어린 양께 경배했습니다. 각각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들고 있었는데 그 향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였습니다.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. 합당하십니다.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봉인을 떼소서. 죽임당하신 분, 주님은 피로 값을 치르시고 사람들을 사셨습니다. 그들을 온 땅으로부터 다시 데려오셨습니다.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오셨습니다. 주님께서 그들을 한 나라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온 땅을 다스리는 제사장,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. 나는 또 보았습니다. 보좌와 동물과 장로들 주위에서 수천 수백만 천사들이 큰 소리로 함께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합당하시다. 권능과 부와 지혜와 능력을 받으소서.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.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, 땅 밑과 바다의 모든 창조물이 모든 곳의 모든 목소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어린 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내 동물은 오 그렇습니다 하고 소리쳤고 장로들은 무릎 꿇어 경배했습니다.